그리고 영상 보시고 저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 나가니까 꼭 만나죠.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근데 개츠비 형 영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중이. 제 영상만 많이 올라오고, 그죠? 근데 아무튼 너무 항상 좋은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기분 좋고, 지금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동기부여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왜 개츠비가 요새 영상 많이 못 만드냐면요, 지금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발표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셨을 수 있어요. 스포츠 챔피언 국내 최초로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지? 온라인 육체미 경신대회 그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무려 해창이랑 특포이님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쯤 아마 많이 신청하고 계실 수도 있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꼭 참가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나가고 싶네요. 어우, 상금이랑 상품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저 나가면 안 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지만 금지당해가지고 추천을. 아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나요? 등수하면 못 들 것 같은데? 우승할 거라는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너무 떠들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찍는 시점부터 10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신감이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뭐 기존의 프로에 대한 유리함을 좀 놔두고서 새로 도전하는 거라 되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가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게 돼서 또 기대도 되고, 과연 또 무대에서 어떨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선수, 제일 뭐 약체 막 이렇게 투포이 채널에서 뽑기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다 훌륭한 선수밖에 없어서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분 말고도 또 많잖아요. 그럼요. 다만 저희가 연락이 되어서 그 저희가 나간 것 뿐이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그 영상 보셨던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랑 또 친분 있는 분들 중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우승 후보죠. 그리고 영상 보시고 저한테 또 연락 오신 분도 계세요. 자기 나가니까 꼭 만나죠.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그리고 아 재밌는 게 제이크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참가 뜻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현청 선수의 연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가를 하시게 됐는데, 근데 저랑 같은 체급이세요. 근데 은총이 형이랑 같은 체급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되게 아주 또 1등, 2등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은 선수? 아무튼 위협적인 선수들과 과연 제가 잘 경쟁할 수 있을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밥을 좀 줄였는데 확실히 힘이 좀 안 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몸이 너무 좋으셔서 다이어트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확실히 총총님 영상이랑 또 특포이 영상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등이 진짜 약점인 거를 뭐 원래도 알았지만 또 한번 깨달아가지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등 보완이 뭐 10주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겸허하게 단점 품고 장점만 유지한 채 이제 이번 대회 준비하고, 향후에 그 대회 끝나고는 1년, 2년 그 이상의 시간이 또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단점 보완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등 보완을 향후 한 2, 3년 동안의 숙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하체만 신경 쓴 것 같아요. 하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하체 신경 쓰다가 등을 놓쳐버렸네. 근데 또 등 2, 3년 한다고 하니까 2, 3년은 또 연애 더 안 할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아니, 없어, 등 보완될 때까지. 커뮤니티에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여자친구 생기면 기만이라고.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아무튼 약점 보완은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자친구가 생긴 걸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